남자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 도시의 것 중에 남자의 손과 발이 닿지 못할 곳은 없었다. 그게 사람들의 안개에 낀 꿈속일지라도. 사람들은 지난 밤 홍곤한 꿈을 찍고 나타난 검은 옷의 남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남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이 기억하는 이목구비의 조각을 넣어 몽타주를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조각이란 꿈에서 현실로 끌어올려지는 사이 한껏 왜곡된 탓에 몽타주 안의 얼굴은 남자와 전혀 닮지 않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요. 남자의 말은 진짜일까요? 그가 사랑하던 도시와 도시의 모든 것들, 각양각색의 욕망과 감정들은 몸이 건조한 행복의 맛으로 바뀌었다. 돌아왔다고 착각하게 하는 환상을 모래로 되돌리고 시계를 움직이게 하고 잔인한 만큼 단호하게 그런 건 이제 없다고 속삭였다. 당신도 이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